이제 다시는 그런 식으로 건드리지 말아요. 어린 게 자살 기도까지 한 모양인데 뭔 짓은 못해. 잘못하면 일로 쳐들어와서 예영이 해코지하면 어떡해요. 아까 그 병 깨고 달려드는 것 좀 봐요. 말이 안 나와. 한 대 자식이지만 그 어떻게 그렇게. 우린 당해도 좋아. 근데 예영이가 이 사실을 알면 안 된단 말이에요. 그러면 설득을 해서 유학을 보낼까? 유학 보내면 좋다거나 이제 주황이 차서 결혼할 거고 마린이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예영이 교회 안 들어가요? 둘이 엮이기만 하면 수학에 들어가는 거 시간 문제고 수학 알면 며칠 내로 예영이 알게 되고. 아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. 그 독점 포기시키는 수밖에 없어. 말 못 들었어? 포기할 것 같아? 어쩔 수 없어요. 우리가 가서 무릎이라도 꿇어요. 성내고 몰아치면 점점 더 안 돼. 얼르고 달래야지. 그 기집애 오늘 허는 집 봐서는 아 그냥 순례들 우주그룹의 며느리라 되지. 그러면 아 영화 누리고 좀 좋아. 지 신세 망치고 남의 가슴에도 못 박고. 참 불쌍한 애야. 눈앞에 행복 내팽개치고 가슴에 복수만 들어차서. 아리영 엄마 이거 다 알까요? 알 거야. 참 고소해야겠지.